안녕하세요. 예, 여기 노원구에 사는 신옥준입니다. 네. 어디 살고 계신다고요? 노원구요. 노원구? 예. 예. 오늘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까요? 전화통신이라는 노래를 신청했는데요. 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 모르겠네요. 아유, 전화통신. 여보세요, 미스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청파동 그거잖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네, 네. 우리 아버님. 예, 예. 나눔 노래자랑 이 신청을 오늘 처음 했어요.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셨을까요? 아니, 노래 자랑 그 구경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청했죠. 구경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네. 구경은 오래전부터 했죠. 그래요? 예, 예. 혹시 주변에서도 이 노래 자랑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가요? 있죠. 더러 많아요. 많아요? 예, 예, 예. 아, 그럼 오늘은 이제 의미가 확 있는 날이네. 그죠? 예, 예, 예. 우리 아버님 올해 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이제 80이 다 됐어요. 아,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한숨을 깊게 이 쉬셔요? 옛날에 이 전화 통신 나올 때가 아버님 참 소시적일 텐데. 예, 예,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네. 지금은 좀 알겠더라고요. 네, 네. 소시적까지 될 정도로. 그럼 소시적이죠. 이건 그 심현옥 선생님이 같이 불렀던 건데 우리 아버님 그 전화 통신 아버님 전화로 이게 연애 좀 해보셨어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안 해보시고. 네. 여기 서울 뭐 오기는 오래됐어요. 한 66년에 왔는데. 네. 노원구에서만 계속 살았어요. 난. 노원구에서만. 예. 네. 야, 또 노원구 지킴이시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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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니까 전화기에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음악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셔야지 TV 글자 따라가면 박자가 틀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송봉수하고 유다은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이려니 손녀딸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르시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처음이 어렵지 이제 한번 하고 나시면 속이 시원해지셔서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음악 드릴게요. 예, 예. 노원구에서 신옥균님께서 부릅니다. 전화통신. 청파동의 청년 지나간 일요일은 약속한 대로 하루 종일 극장 앞에 길을 맞으며 기다리게 하였으니 고맙습니다.